수혁아. 웬일이세요, 여긴? 잠깐 할 얘기가 있어. 말씀하세요. 여기서는 좀 그렇고 같이 좀 가자. 뭔데 그러세요? 너는 알지? 사장님 어디 계신지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내가 너 조 실장하고 하는 얘기 들었다.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니 수혁아? 네가 왜? 남산이 어디냐? 거기가 뭐하는 데야? 어머님, 모르시는 게 나아요. 수혁아.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. 아니,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. 어머님, 그냥 이게 제 인생에 걸린 일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. 그냥 절 믿고 계시면 된다고요. 내가 어떻게 그래? 사장님이 큰 위험에 처한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그래?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. 제 인생이 어찌되건 상관없으시면 마음대로 하시라고요. 수혁아. 이미 끝난 일이에요. 이젠 돌이킬 수도 피할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계세요.